이게 이제 객석과 아 올도 비슷한 거 있어요. 뽀삐뽀삐 티아라 무슨 사건이죠? 티아라 그 뽀삐뽀삐 이거 네. 그 활동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다음 무대였어 뒤에서 그냥 민준이 형이 내가 차려줬잖아 뽀삐뽀삐 따라한 거야 따라했어 따라하는데 그게 방송에 송출된 거야 진짜로? 어 진짜로 와 바비 막 진짜 경박스럽게 경박스럽게 바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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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느 정도가 그 부분이 다 와 진짜 한 두 마디 정도가 두 마디씩이나 와 그 방송사고 레전드 레전드 방송사 와 진짜 와 아찔하다 너무 웃겼을 것 같은데 그 현장에 있었으면 우리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네. 뭐 모니터링 하는데 그 댓글을 보잖아요. 네. 댓글에 막 뽀삐뽀삐 난 뭐예요? 티아라 분들 무대를 딱 봤는데 아 이거 민준이 형 목소리인 거야. 형! 큰일 났어. 형 목소리 나갔어. 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니 이 보비보비에 나오는 남자 목소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져주시더라고요. 제가 이제 밝혀냈죠. 혜연이가 이제 제 미니홈피에 와가지고 글을 남기는 바람에 이제 사람들이 네,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. 되게 그 맑고 청순한 그 목소리의 보비보비에 약간 이상한 남자 목소리를 섞은 그분에게서 굉장히 죄송합니다. 저는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보비보비보비보비보비 아